자, 여러분 생선 손질하러 갑시다. 잡은 거 보다리하고 꾀르치. 이제는 도다리. 도다리 힘 쓰는 거 보소. 왜 힘 왜 쓰는 건데? 오우 쉽게. 어이구 힘 쓰는 거 보소. 어이구 쉽게. 어이구 힘 쓰네. 힘 쓰지 마. 바람 엄청 세네요. 진짜 오셨다. 아이고 귀여워라. 와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참나무 장자 두 박스. 아, 고구마도 이렇게 많이 사주셨어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고구마도 사주셨어요. 낚시 오빠의 낚시 포인트. 낚시 포인트 알려주신댔다. 자 여러분 손질 지금 한번 씻어 갖고 왔어요. 이제 물 빼고 있어요. 물 일단 많이 안 빼주고 탁벗. 탁벗 예술입니다. 자 이거는 이제 구워 먹을 거고요. 이제 불 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속초항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낚싯대 한번 보실까요? 자, 조다리 낚시인데요. 지금 방금 올라온 도다리하고 게르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구이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 방금 잡았어요. 도다리에 한 30cm 짜리 하나, 게르치 또 30 한 조금 넘는 거 하나 잡았는데요. 이걸로 맛있는 점심을 해 먹어보겠습니다. 아직까지 유튜브 캠낚새끼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캠낚새끼. 자 그럼 구워볼게요.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싹 구워볼게요. 이게 여러분들 광어가 정말 맛있어요. 근데 이제 도다리도 비슷하게 맛있습니다. 게르치도 게르치 올리죠. 네. 오, 소리 찌개노. 그죠. 네. 여기 지금 속초항인데 어저께 여기에 소방차, 경찰관, 뭐 구급차 다 왔었거든요. 무슨 일이 있어갖고. 그런데 그분들 있는 데서 제가 불을 땡겼는데 아무 말 안 해요. 여러분들 이거 핀다고 여러분들 절대 불법 아닙니다. 아셨죠? 자, 밥은 지금 여기에 누룽지를 데펴 나갔고 여기다가 지금 해놓은 상태에 이렇게 누룽지 딱 이렇게 딱 해갖고 힘이 일어나게 누룽지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. 맛있겠죠? 네, 해갖고 누룽지에다가 잘할 때 누룽지에도 그럼요. 소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칼집 좀 내주지. 아 칼집 안 내는 거야 일부러. 모양이 칼집을 내면 작은 거라 칼집을 내면 안 내도 이거. 근데 작은 거랑 칼집을 내면 어떻게 되면 다 익혀진다. 그 모양이 비주얼이 안 살아 여러분들. 아, 난 꼬리 잡는 거 싫더라. 비주얼 빠져서. 도다리에도 맛있지. 나중에 조금 큰 사이즈 나오면 도다리 해 먹으려고요. 꼬리. 자 완성. 자 여러분. 아이고 도다리 게르치 쌈자구이 완성됐습니다. 빠밤. 이제 맛있게 먹을게요. 자 방금 잡은 속초항에서 방금 잡은 도다리 게르치 쌈자구이 먹방 빠밤. 유튜브 캠나새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. 아 누룽지 고셔.
일단 게르치. 게르치도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. 놀래미죠, 그러니까. 꼭 게르치는 금옥이랑 같이 걸려갖고 많이 놔줬는데. 종갓김치. 어우, 누룽지 맛있다. 이 꼬리 움직이고 우리 말고는 해먹지 마라, 누룽지. 속삭이거든요. 어우, 난 도다리. 도다리 맛있어. 어우, 도다리 바짝하게 구워졌네요. 도다리 맛있어. 여러분들, 오늘 저녁에 역시 도다리다. 9,900원짜리 가갖고 광어를 구이로 해 먹냐고, 대가리 떼어달라고 그러고, 칼집을 내달라고, 소금, 비닐 벗기고, 소금만, 내장만 쳐달라고 그러세요. 그리고 소금 뿌려갖고, 집에서 한 4시간 뒀다가 구워드시면 맛있습니다. 확실히 도다리가 맛있어요. 훨씬 더. 여러분들, 광어 진짜 맛있습니다. 광어. 광어가 비교를 하자면, 갈치보다는 좀 못하지만, 볼락하고 갈치 중에 어느, 저, 광어 중에 어느 게 맛있어? 어? 볼락하고 광어 중에? 난 광어. 볼락보다 광어가 맛있을 정도야. 볼락하고 비슷할 정도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죠? 볼락 부위는 잘 못 듣잖아. 광어 그렇게 해갖고 드시면 돼요. 물론, 이제 생선 부위는 갈치를 쫓아갈 수 없지. 그래? 갈치하고는 뒤지지 않아요, 광어가. 도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생선은 조금, 여러분들, 조금 넉넉해야 돼요. 싱거우면 생선 맛없어. 그렇죠. 도다리 또 잡아주라. 너무 맛있다. 총각김치도. 빨리. 총각이가? 총각이가? 끝내줘요. 왜 사람들이 사람도 총각 처녀를 좋아하는지 왜 알겠어? 신선하잖아. 자, 여러분들, 낚시와 캠핑으로 새끼를 해결한다. 캠낚새끼 유튜브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. 자, 이렇게 또 잡습니다. 화이팅!